그때요, 수백명 봉사들이 헐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때 신봉사는 제일 말속으로 참여하였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적에 신봉사 앞에 당도하였다. 봉사, 그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교요. 신대인에게 된다! 오! 하고 달렸더니 신봉사는 이랴, 날 팔아먹을 내가 있는가. 아니, 나를 어쩌려고 이러시오? 허허. 이놈, 욕해 죽을 때 찾아 들어왔다. 하고 내 등에 들어가니, 그때여 심학교는 언간 용궁에 다녀온 지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머리가 더욱 하얗게 됐으며 심하고 부르시되 구주 성령이시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고 먼 눈에 서는 우리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예 아들이다 예 소맹이 사복기로 황주 도화공이 붙었고 명은 심하구요 을충년 스벌 땅은 전후탈로 상처고 원인은 딸 자식은 가물이 싸도 안 보이지 첫집 아니면 공약저도 떠먹여 개우개우 일러내요 신부세가 되었으래 이른 심청이오 교행이 추천하야 그하 밥을 빌어 근연노태치 갈제 뜻밖의 중이 차려와서 공양비 삼일동안 공은사로 시주어 연호맹이 종을 뜬다니 효통인 듯딸 자식이 남경장사 늦게 늑속에 몸이 팔려 인당수 채소로 죽은 지가 3년이나 되었소. 언젠지 못하고 자식 하나 은동을 살려 국가 딸 다녀 아버지를
여보여 나는 아들 오오 저거리가